안녕하세요. 주코노미에서 노미를 담당하고 있는 나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게임 정말 많이 하시죠? 아마 동물의 숲 하려고 닌텐도 스위치 웃돈 주고 사신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닌텐도 스위치가 있었는데 한동안 안 하다가 아무래도 저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닌텐도 스위치 다시 꺼내가지고 젤다 처음부터 다 깨고 그랬는데요. 젤다 안 해보신 분들 있다면 꼭 해보시길 바라고. 아, 젤다가 산과 들, 바다와 강을 누비면서 이렇게 자아를 찾고 스스로 모험을 하는 게임인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코로나 국면에 사람들이 얼마나 게임을 더 많이 했을지, 그리고 게임주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게임주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ETF가 있는지, 그러면 그 많은 ETF들 중에 나는 어떤 ETF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게임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처럼요. 정말 그런지 숫자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스팀이라는 미국의 최대 게임 유통사를 이용한 사람들의 수를 실시간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2015년부터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꾸준히 늘고 있죠. 그런데 2월 말부터 3월에 동시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했죠. 그리고 최근에 오면서는 조금 아무래도 절정일 때보다는 코로나가 절정일 때보다는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난 동시 접속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지고 온 요거는 케이프 투자증권 리포트에 나온 건데요. 중국 모바일 게임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왕자 영요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춘절 연휴 기간, 그때도 한창 중국에서는 정말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인데 이때 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다운로드 수도 작년 평균 대비 80% 급증. 한국도 마찬가지죠.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가 작년 평균 대비 약 35%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한국 할 거 없이 글로벌리 게임을 하는 인구가 코로나 국면에 정말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를 계기로 게임 인구가 늘어나면 게임주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게임주 주가가 리레이팅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쪽에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게임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게임주는 경기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기사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게임은 경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게임 하던 사람이 게임을 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경기가 좋다고 해서 게임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니까 경기랑 상관없이 움직인다고 해서 방어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나 게임주가 새로운 방어주로 더 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방어주 역할을 코로나 국면에서 게임주가 했냐라는 걸 한번 볼게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에서 스타랑 이제 오버워치로 유명한 블리자드랑 피파로 유명한 EA의 주가를 나스닥 지수랑 비교한 그래프예요. 보시면 떨어질 때는 조금 덜 떨어졌고 반등할 때는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또 미국에서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NC소프트랑 넷마블 주가를 그린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대비 떨어질 땐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훨씬 더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에 상관없이 방어할 수 있는 주식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임 산업에 투자하기가 괜찮을 것 같다, 이 투자 아이디어까지 동의를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종목을 하나 고르기는 좀 무섭고 뭐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아니면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기업이 어떤 게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출시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ETF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게임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는 국내에는 크게 3개, 그리고 미국에는 4개가 있습니다. 요 미국에 있는 ETF들 먼저 알아볼게요. 미국에 상장된 게임 관련 ETF는 크게 4개인데요. 첫 번째로 ESPO, ESPO,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히어로, HERO, 다 티커 코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GAMR, 네 번째는 NERT,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4개는 어떻게 다르고 뭘 투자해야 되나 지금부터 함께 볼게요. 먼저 성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올 초 대비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ETF들을 수익률을 비교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제일 많이 수익을 낸 게 이 중에서는 이스포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이 히어로, 그 다음이 GAMR, 그리고 마지막이 너드순입니다. ETF마다 지금 차이는 있긴 한데요. 맨 아래에 있는 빨간 색깔 대표가 S&P500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다들 웃도는 수익률을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ETF 간에서도 지금 한 10% 이상 수익률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 차이가 어떻게 왜 났는지를 알면 이 중에서 뭘 투자해야 되는지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GAMR부터 볼게요. 얘는 2016년에 상장을 했어요. 4개 중에는 이제 제일 오래됐죠. 근데 의외로 다른 ETF들에 비해서 펀드 규모는 8,6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00억 정도로 작은 편입니다. 제가 의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런 테마 ETF들은 제일 먼저 상장한 애들이 자금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어요. 먼저 자금을 선점하면 그만큼 거래량이 많고 거래량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기가 쉬워지니까 또 거기에 돈이 더 몰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상장한 ETF가 제일 덩치가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제일 먼저 상장했는데도 게임 ETF 중에는 좀 덩치가 작죠. 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마 수수료가 지금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상품들은 적으면 지금 연 0.25에서 보통 0.5% 수준을 받고 있는데 얘는 지금 0.75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수수료가 높은 부분이 아마 자금이 덜 몰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뭐 수수료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수익률은 왜 뒤처졌을까? 수익률의 차이를 보시려면 ETF의 PDF, 즉 자산 구성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이 ETF가 어떤 주식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GAMR이라는 ETF는 크게 기업을 세 분류로 나눠서 투자를 해요. 첫 번째는 진짜 게임 산업이랑 밀접하게 실적 관련이 있는 데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 개발 업체들, 퍼블리셔들 이런 데 투자를 하고, 두 번째는 관련은 있는데 약간 직접적으로 개발하거나 퍼블리싱 하진 않는 애들, 뭐 게임 지적재산권을 가진 업체들, 보통 우리가 IP 기업이라고 많이 하는 그런 것들에 이 두 개를 합쳐서 거의 90%를 투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게임이랑 관련이 있긴 한데 우리가 게임주 했을 때 떠올리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크니까. 이거 구성 내역 보시면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알파벳 이런 것들도 다 섞여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뭐 게임이랑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엑스박스 콘솔 게임기, 엑스박스 만들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다른 사업 부문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 애플 게임보다는 당연히 아이폰의 판매 실적에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겠어요? 주가가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대기업들이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순수한 게임 기업들은 아니다, 다른 게 많이 섞여 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GAMR이라는 ETF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너드를 볼게요. 너드, 게임주 ETF로 일부러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너드니까. 얘는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GAMR에 비해서는 좀 더 게임 업종 자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어요. 얘도 GAMR이랑 비슷하게 수익률이 앞서서 e스포랑 히어로랑은 다르게 수익률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얘는 우리가 지금 게임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게임 업종 중에서 바로 e스포츠입니다. 게임을 방구석에서는 잘하는데 모여서는 지금 e스포츠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e스포츠 행사 관련한 기업들은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너드라는 ETF는 그런 e스포츠 관련된 종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덜 나온 거죠. 이 포트폴리오 한번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너드가 네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모던 타임스 그룹이라는 데인데요. 여기는 스웨덴 기업인데 여기가 뭐 하는 데냐 보면 뭐 게임 행사 중계해주고, e스포츠 행사가 있으면 이런 거 TV 채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중계해주고 뭐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면 돈을 버는 이런 기업입니다. 여기 주가 그래프 보면요,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오르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너드가 많이 투자하는 데가 저희가 잘 아는 데가 있네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게임 방송이 잘 되고 e스포츠가 잘 되어야지 될 수 있는 곳들인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보면 아까 모던 타임스 그룹이랑 주가 그래프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너드라는 ETF는 다른 ETF들에 비해서 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나머지 제일 많이 올랐던 히어로랑 이스포는 어떻냐? 얘네 둘을 비교해 볼게요. 얘네 둘은 사실 과거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실제로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들을 보면 그 구성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굳이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스포가 26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히어로가 41개의 종목을 담고 있어가지고 투자 기업 수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뭐 과거 성과나 포트폴리오를 보면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히어로가 좀 더 많은 기업, 그리고 또 아시아 쪽 게임사, 한국 게임사, 뭐 일본 게임사를 더 많이 담고 있다라는 점만 좀 다르고요. 이 두 개는 사실 뭐 거래량을 많은 거를 고르시든 그건 이스포가 되겠죠. 더 거래하기 편하고 더 내가 원하는 가격에 ETF를 사고 팔 수 있는 건 이스포가 될 거고, 수수료는 또 히어로가 조금 더 낮네요. 그러면 수수료가 낮은 거를 선호하시면, 그러니까 나는 사고팔고를 잘 안 할 거고 그냥 꾸준히 사가지고 오래 묵혀놓을 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수료가 낮은 게 더 유리할 테니까 이거는 히어로냐 이스포냐는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 한번 지을게요. 미국에서 게임 ETF 사면 어떤 거를 살 거냐? 비용 측면에서 보면 너드가 제일 쌉니다. 지금 0.25%죠. 근데 올릴 거래요. 이번 달 6월 달 말에. 그러면 사실은 비용적으로는 거의 다 수수료는 비슷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차별점은 없을 것 같고 ETF 사이즈들도 이 정도면 뭐 거액을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면 뭐 유동성 측면에서 원하는 거 가격에 못 팔고 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의 차이인데 사람마다 여기서부터 이제 판단이 조금 달라지겠죠. 우리가 게임하면 떠오르는 기업들, 나는 정말 개발사, 퍼블리셔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스포나 히어로가 제일 적합할 것 같고요. 그런데 반대로 역발상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너드 같은 경우 뭐 지금은 이스포츠가 이렇게 많이 주춤하지만 코로나가 이게 언제까지 갈까? 가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을까? 이스포츠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너드를 오히려 역발상 투자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GAMR. 얘는 제 생각에는 물론 좋긴 한데요. 게임 ETF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나머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뭐 등등 우량 기업이 담겨 있으니까 좋은 ETF기는 하지만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하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 사업 분야가 섞인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떨어질 땐 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만큼 안정적이기는 하겠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확신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라든지 변동성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이 ETF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나는 게임이 진짜 잘 될 것 같다. 이 게임 업종이 잘 나갈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e스포나 히어로. 아니다, 난 지금 게임 좋을 것 같긴 한데 e스포츠가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라고 하면 너드. 마지막으로 난 게임주 투자를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남들 먹을 때는 덜 먹더라도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면서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GAMR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도 ETF가 게임 ETF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한국 게임 ETF도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세 개는 큰 차별점이 없더라고요.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 10개씩을 지금 세 개 쭉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해요. 10개가 다 비슷하게 담겨 있고 다만 삼성운용 상품은 다른 두 상품과 달리 지금 보시면 상위 3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 되죠. 특히 NC가 30% 정도 있어서 얘는 이 ETF는 NC랑 되게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운용 상품은 게임 업종 전반보다는 나는 정말 NC가 좋을 것 같고 NC에 대해서 더 다른 업종보다 다른 게임 기업들보다 NC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NC에 몰빵하기는 좀 애매하네, 분산 투자하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좀 찾아볼 수 있는 ETF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게임 ETF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나는 달러 자산에 내 자산이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 게임 ETF 3개 중에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운용은 일부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ETF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 정말 게임 산업에 애정이 있는 분들, 나는 정말 게임 산업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게임 아이템 두 개 살 거 하나만 사시고요. 그 돈으로 게임 ETF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저희 팀에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